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다른 거, 연극 이외에 다른 걸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연극 배우로서 이만큼 살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는 저의 이 무능함이 너무나 감사하고 전 너무 아주 심플하거든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너무 세상을 사는데 아주 서툴러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뭐 공업으로 치면 수공업인데 매일매일 제가 예를 들어서 엄마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 그 공연은 1년을 했거든요. 1년을 똑같은 작품을 계속해서 저는 그때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근데 그래도 미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용케 살아남았어요. 제가 아마 배우로서 좀 더 다른 능력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오늘만큼의 연극배우 박정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주 속같이 미련한 우둔한 그런 배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때는 대학 2학년 때 아주 탄력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62년부터 대학교로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동아방송의 송으로서 제가 시험을 봐서 동아방송에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연극 쪽으로 그 대학극을 했던 그런 그 경험으로 그리고 제 대학극의 연극을 이렇게 관심 있게 봤던 분들이 저를 그 연극 무대로 끌어냈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화수를 그 익히는데 아주 좋은 그런 그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그 분기점이 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때 관객층이 굉장히 불확실할 때였어요. 대체로 대학생들이 극장에 오는 그런 때였는데 위기의 여자는 정말 주부들이 극장에 정말 매일매일 극장 매표구에 장사진을 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주었던 작품이죠. 그래서 위기의 여자는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연극계를 비롯해서 또 뭐 산울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관객의 층을 그만큼 넓혔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 그런 작품이죠. 위기의 여자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저를 자유롭도록 저한테 연극 배우로서 날개를 달아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또 배우로서 그래서 위기의 여자를 공연할 때 바로 제가 그 주인공 그 나이였어요. 44살. 그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여자로서 다시 제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기를 저한테 주었던 작품이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할 때 과연 위기의 여자가 나의 대표작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거기는 굉장히 그런 그 묘한 아이러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작품을 통해서 세 개의 상을 탔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소위 말해서 상관왕이라고 할까? 제가 TV를 하면 제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거는 그래서 TV가 꼭 뭐 가벼워서랄까 그런 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뭔가 소모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TV를 하면은 좀 더 많은 대중과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생활수단에도 충분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TV를 안 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게 좀 더 연극보다는 많은 그 집중력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그 장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TV 쪽에 어떤 그런 유혹? 그런 것까지도 제가 접어야 되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또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엉뚱하게 제가 스스로 기획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청담동에 있는 조그마한 와인살롱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작년에는 10월에 제가 한 닷새 동안 그 와인살롱에서 또 밴드도 한 6사람 해서 참 엉뚱하죠. 근데 전 가끔 그 엉뚱한 일을 잘 저질러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어떤 그런 단조로움에서 제가 항상 좀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그 기질이랄까 뭐 그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요. 박정자 못 말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콘서트를 하면서 제목을 So What 이렇게 정했어요. 왜? 박성자가 노래하는데 누가 뭐래?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어떤 그것을 그 뭐 비디오다, 어떤 영상이다,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저를 거기에 이렇게 찍어놓는다, 가둬놓는다 생각하면 그때는 이미 자유가 없거든요. 이 배우의 호흡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하는 연극은 사실은 똑같지만 매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움과 힘이 그 라이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TV를 하죠. 영화를 하죠. 그래서 그걸 찍어서 돌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뭐 수백 개, 뭐 수천 개 카피를 해서 뭐 언제나 다른 장소에서 똑같이 그걸 틀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연극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극을 하는 이유는 항상 라이브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갖는 진정한 힘과 아름다움을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도 이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로서 이렇게 연극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관객들하고 만나면서 그리고 연극 운동을 통해서 저는 스스로 내가 연극 배우이지만 연극 운동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꽃봉지회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냥 인기에 연연하는 그런 배우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어떤 배우의 그런 모습을 관객들한테 남겨주고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배우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함께 사는 관객들한테 함께 나누는 그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고 보람이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지금은 그 젊었을 때하고는 좀 다르게 어떻게 관객들하고 좀 더 그야말로 진실되게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제가 더 필요한 거는 인기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명예도 그 이상 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관객들로부터 너무나 분에 넘치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배우로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저만 가지고 있는 이제 후원회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것도 회원들이 직접 정해 준 이름이에요. 지금은 한 300명이 조금 못 되는데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들한테는 의무가 있거든요. 연극 배우 박정자의 연극을 보되 표를 사서 보는 의미죠. 그것은 연극 운동의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연극을 보고 그러면은 그 300명이 되는 회원들이 각자 표를 사서 구경을 오기도 하고 또 그 산 표를 가지고 옆에 사람들과 같이 극장에 오는 것.